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도 결국은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예. 어떤 저기 그 상황인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합니다. 하락 출발한 요인은 가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속에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그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9월 말까지 원래 이제 피격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솔린 가격이 좀 하향 조정되면서 안정을 찾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기 시작했었고요. 여기에 트럼프가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FOMC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덜 비둘기적인 FOMC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상승도 제한돼 버리고 하락도 제한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페드워치도 그 사이에 동결 쪽은 크지 않았는데 좀 동결 쪽도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가만 보면 미국이나 나스닥이나 대부분 나스닥이 0.4% 올라가고 괜찮았죠. 이 상승했던 요인은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 부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했던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승했던 요인들, 이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장 막판에 튀어 올라갑니다. 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알파벳도 그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의 종목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형 기술주가 아니라 반독점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 중에 그 반독점 관련돼가지고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좀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 대체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판기업들, 그러니까 반독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껴놔야 되죠. 그러면 보합으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러냐면 이거죠. 지금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100%였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100%였고 그다음에 오히려 50pp 인하도 뭐 1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예요. 금리 동결이.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내일 새벽에 있을 그 FOMC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 반, 긴장 반, 어쩌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반, 긴장 반 없으면 어쩌저쩌고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반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제 그 미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지난주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고, 근데 소매 판매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전월 대비 0.4% 증가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송을 제외해버리면 예상을 좀 하회해버렸죠. 근데 이제 운송까지 포함시키니까 자동차 판매까지 이제 해버리니까 예상을 좀 상회했었는데, 산업 생산은 세부적으로도 괜찮았어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조업체가 좀 부담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조업 생산 자체가 전월 대비 0.5% 예상을 좀 상회해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 자체, 그러니까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시장의 예상보다 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향후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거기다가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은 거, 트럼프의 발언, 그다음에 그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칼텐코가 있는데 이 어제 이제 투자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 CEO나 뭐 CFO나 다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칼텐코가 그 배당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배당을 좀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그 향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무역 분쟁 이슈도 좀 긍정적이니까 이런 쪽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3% 상승을 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FMC에 대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FMC에 대한 또 48% 줄어들었네요. 요거는 사실 우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우려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 동결을 해버리면 빚을 매기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끄는 수급주체 그러니까 외국인이 과연 어느 부분을 볼 거냐. 그러니까 FMC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현재 금리 동결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고 이번 주 초반에 발표됐던 OECD 경제성장지수 그 지난 OECD 경제성장지수가 그 재차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마이너스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놓고 본다라면 FMC에 대한 흐름 자체는 일단은 시장은 25BP 금리 인하예요. 근데 이제 25BP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점도표의 하향 조정이 나오는지 여부가 관건이고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 7월 달에 중간적 조정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을 안 하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금리 지난 6월 달에 점도표상 보면 금리 동결을 8명이 찍었잖아요. 그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내일 FMC 결과 자체는 시장에 좀 변화를 좀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69.12에 점도표가 나오니까 이번에 나온 때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군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은 지금 부담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져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덜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 시장의 우려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원인의 발단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고 우리나라는 한일 간의 문제, 그다음에 뭐 브렉시트 이슈, 뭐 그다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관세가 여기에서 판을 엎어버리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문제는 소비둔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시장의 일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란에 대한 어제 사실은 이란에 대한 뭐 장전이 완료됐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쟁을 일으켰을 경우에 국제유가는 급등을 하게 되고 금은 가솔린 가격 급등함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 중동발 뭐 전쟁같이 가는 전쟁까지 가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사우디 입장에서도 괜히 저기 그 이란을 때리게 되면 사실 사우디는 비켜 맞아도 한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그 일본 그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제외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는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중국,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면 이게 무역과 관련돼서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시장도 오늘 그 F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금 주춤거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게 보여지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